건설과 철강, 자동차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출하가 안 되면서 건설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 등 굵직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직접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봅니다. 최지수 기자, 우선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최지수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시내 주요 시멘트 저장소들이 모여있는 수색 시멘트 기지입니다. 한쪽을 보시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비조합원 운송 방해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차들이 나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안전운임을 요구하는 현수막들이 붙어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강경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파업 이후로 한 대도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요거는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는 이제 비상이 걸릴 거예요. 정부 저희 요구안을 안 들어줬을 때는 끝까지 갈 겁니다. 시멘트 협회는 평소 20톤 수준인 시멘트 출하량이 2톤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건설 현장은 어느 정도로 타격을 입고 있나요? 네, 시멘트가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서 건설 현장이 하나둘씩 멈추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은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습니다. 이 밖에 전국 259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끊긴 상황입니다. 다른 업계에서는 주로 어떤 차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현대제철과 포스코에서는 며칠째 물건이 나가지 못하고 있고 탱크로리 차량으로만 운송이 가능한 석유화학 제품의 특성상 LG화학과 GX칼텍스 등에서는 파업 여파로 공장 가동 중단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차 광주공장은 직원들이 완성차를 직접 몰아 개별 탁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색 시멘트 기지에서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